이번 시간에는 로프 세 겹이 완성되어 매우 견고한 매듭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프가 지금 고리가 두 개입니다. 팔자 형태죠. 이두 개의 로프가 들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래 위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접어줍니다. 겹쳤죠? 겹친 상태에서 이 오른쪽 로프를 위로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한번 꼽니다. 꼬은 상태에서 겹칩니다. 세 겹이죠. 세 겹이죠. 여기에서 지지대를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탄탄한 매듭이 된다는 거죠. 보기에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푸는 거는 옆으로 풀면 해체가 되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팔자 형태입니다. 팔자 형태죠. 팔자 형태인데 중요한 것은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로프를 들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겹칩니다. 겹치면 말뚝 매듭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오른손을 아래로 넣어 상부의 로프를 살짝 당겨서 한번 꼬옵니다. 한번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꼬은 상태에서 다시 겹치면 로프가 세 겹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지대에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단단한 매듭이 된다는 거죠. 위로도 풀리지 않고 아래도 풀리지도 않습니다. 사다리 매듭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매듭이죠. 그래서 세 겹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자 형태입니다. 8이죠. 숫자 8인데 여기서 상부에 있는 두 개의 로프를 들면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로프가 하나가 아래에 있으면 분리가 안 되겠죠.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된 팔자 형태라는 얘기죠. 여기서 접어줍니다. 접어주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뚝 매듭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로프 아래로 손을, 오른손을 넣어서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로프를 당겨줍니다. 당겨서 살짝 한번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죠. 돌린 상태에서 위로 얹으면 세 겹이 되는 거죠. 세 겹입니다. 하나, 둘, 세 겹이죠. 세 겹에서 지지대를 넣고 당겨주면 위로도 풀리지도 않고 아래로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 보셨죠? 나무 사다리 또는 다른 용도로도 다 쓰이겠죠. 풀리지 않으니까요. 해체는 옆으로 분리시키면 해체가 되죠. 해체는 1초도 걸리지 않죠. 이번에는 로프를 세겹 완성하여 완성되어지는 매우 견고한 고정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